나 때문에 고생 많네. SBS 이승엽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마저 이제 좀 푸시를 벌써 이쪽에 쳐다보는 팬분들이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승엽 씨가 뒤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자꾸 이쪽에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승엽 선수가 선수 생활 할 때도 사실은 니퍼트 선수 대응을 잘 못했잖아요. 예, 예. 어려워했는데 아무래도 니퍼트 선수는 직구와 이제 첸지업 네. 이 두 가지를 사실 중점적으로 쓰는데 예, 페어볼입니다. 라인 안쪽에 떨구는 심우준 그리고 앞선 주자를 3루 밟고 홈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타자 주자 심우준은 2루까지 심우준의 1타점 적시 2루타 지금도 완전히 심우준 선수 타구가 역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예. 니퍼트 선수가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타자 연속 장타를 뽑아내고 있는 KT의 타선 이제 삼성라이온즈의 5회 말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저것 다 가리지 칠 거라고 하려고 하지 말고 빠른 볼에 초점을 맞추다가 그 다음에 체인지업을 같이 대처를 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런 타이밍이라면 이제 통산 맞대결전적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승엽 선수와 더스틴 리퍼트. 아, 자신 없습니다. 한 개의 홈런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 예. 예. 아이고, 이알이 안 되네요. 크기다 보니까 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리퍼트 선수 전성기 때는 사실 삼성라이온즈뿐만 아니라 나머지 팀들이 다 그렇죠. 공략하기는 좀 힘들었겠죠. 이제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다 공식이에요. 좌타자가 들어오면 빠른 볼 체인지요. 예. 사실 저를 상대하는 방법은 체인지업과 몸쪽 높은 직구로 거의 다 승부를 했거든요. 예. 저는 사실 알면서도 많이 당했는 네.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1루 뿐입니다. 1루 태계 볼은 뒤로 빠졌습니다. 박혜민은 3루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헤드패드 슬라이딩을 한 이후에 그래서 예. 여유 있게 지금 3루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원 스틸 원 에러 2&2 스윙 스트로크 아웃 러프를 삼진으로 처리하고 있는 더스틴 리퍼트 리퍼트에게 이번 이닝 실점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특별 해설위원 이승엽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역시 이순철 해설위원의 이 어떤 섭외 능력 예 이승엽 해설위원을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평상시 제가 밥을 잘 사기 때문에 응해준 거예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좋은 해설을 짧게나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가 되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앞으로 또 자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3루 받고 홈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타자 주자 심우준은 2루까지 심우준의 1타점 적시 2루타 이제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다 공식이에요. 좌타자가 들어오면 빠른 볼 체인지요. 1루 뿐입니다. 1루 태계 볼은 뒤로 빠졌습니다. 박혜민은 3루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헤드패드 슬라이딩을 한 이후에 볼이 빠지는 것을 확인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 여유 있게 지금 3루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원 스틸 원 에러